뭐야?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군요. 외로움이 빼 사무칩니다. 아, 기분 나쁘네 진짜. 야, 나도 한번 해보자. 여기 하나만 고르면 돼? 어, 정신 집중해서 골라야 돼. 뭐야? 당신의 사랑은 역경 속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.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야만 쟁취할 수 있는 사랑이군요? 뭐야? 별로 역경 없는데? 오늘은 타로점이냐? 아, 기집애들 진짜. 뭐? 왜? 짝꿍끼리 궁합도 없이지. 아주 천생연분일 것 같아. 윤호야! 윤호 어딨냐? 왜 할머니? 야, 우리 진짜 궁합 한번 봐볼까? 야, 무료 사이트 알아. 진짜 너 내일 생일이잖아. 응. 근데 생일 파티 얘기를 안 해. 초대 안 해? 주말에 하자. 내일은 약속이. 뭐야? 너 유미랑 둘이 만나냐? 유미랑 레인보월드 가기로 했어. 뭐야? 입장권이 걔 생일 선물이냐? 유미 아직 내 생일인 거 몰라. 뭐? 아 무슨 여자친구가 남친 생일도 몰라? 그럼 네가 티켓 사서 데리고 간단 말이야? 쑥스러워서 말 안 했어. 거기 가서 얘기하지 뭐. 어떻게 생각해요? 네, 맞아요. 좋습니다, 좋아. 운전 조심해서 가고. 알았지? 아휴, 여기서 헤어지는 게 낫겠네. 왜요? 저 여친 만나봐요, 또. 그러세요, 그럼. 얼른 가세요. 그래요. 조심해서 가요. 민정 씨 아니에요? 민정이네? 누구한테 저렇게 손을 흔드는 거야? 남자친구인가? 구경하러 가야지. 제발 남의를 관심 좀 끄고 가, 얼른! 아니야, 좀... 어디 오셨어요? 노양소술 봐서? 갈 데가 없어서요. 뭐? 제 방 공사하잖아요. 저도 불편 죽겠어요. 왜 이렇게 난리냐? 아이고,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아니, 가만. 어, 너 창동이 아니냐? 예, 맞습니다. 창동입니다. 아이고야. 아이, 아버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. 창동이한테 제가 부탁했거든요. 오랜만에 보시죠. 어, 아주 오랜만에 보는 거지. 사업은 잘 되고? 예, 그냥 좀 먹고 삽니다. 또 왜 다 뜯고 난리냐? 쓸데없이. 아이, 민호 엄마가 다 오케이 한 거야. 아이고, 아이고, 이 더러운 자식이야. 아이고. 한 3일이면 다 된다 그랬어. 3일이면 되지? 여기는 웬일이요? 강철봉 씨, 오랜만이네요. 왜 내 앞에서 또 얼쩡대? 또 누군 운명을 씌우려고? 아, 왜 흥분을 하십니까? 강철봉 씨한테 볼 일 있는 게 아닌데. 당신 지금.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, 할머니? 내일이 민호 생일이잖아. 엄마도 없는데 내가 차려줘야지. 예? 아, 내일이 그 생일인가? 어이구, 처음 생일 좀 모르겠네. 어? 아. 유미 아빠다. 뭐 하는 거야? 저도 이 형사 아니야? 아, 이거 놓으시죠. 왜 이러십니까 정말. 당장 내 눈 앞에서 꺼져.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거 잊지 않으셨죠? 경찰한테 이러시면 곤란해지실 텐데. 아저씨. 이 형사님. 왜 싸워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닙니다, 나 여사님. 안녕하셨어요? 아니, 안용옥 오는데 웬일이에요, 여기? 아무것도 아닙니다. 개성댁에 혹시? 아, 그런 거 아닙니다. 무슨 일일까요, 할머니? 왜 형사가 아직도 유민의 집을 얼쩡거리죠? 네? 두 사람은 왜 싸운 거죠? 네? 예? 내가 아니야, 이놈아. 개성댁 할머니도 감옥에 있고 유미 아빠를 감시할 이유가 없는데 뭐지?
아 뭐지? 아 뭐가 또 나온 거지? 아 뭐야 씨고. 아 막 궁금증이 또 도지는데. 할머니! 할머니가 이 형사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? 할머니! 어 민호야 엄마야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나의 아들내미. 고마워 엄마. 미역국은 먹었어? 어 엄마가 민호 생일날 없어서 너무 미안한데. 할머니가 아침석 엄청 많이 차려주셨어. 그래. 오늘은 뭐 할 거야? 친구들이랑. 유미랑 레인보월드 가기로 했어. 아 유미랑? 좋겠네. 생일날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. 응. 엄마 나 태어나서 처음이잖아. 생일을 여자친구랑 보낸다는 거. 그렇게 좋아? 잘 됐네 그럼. 엄마는 여기서 선물 사갈게. 뭐 내가 뭐 챙겨주던데 걔라도 챙겨주면 좋은 일이잖아. 안 그래? 오케이. 아유 고생이 많다. 아, 예. 오늘 종일해야 되는 거지? 어 그렇죠. 뭐 내일까지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은데. 진짜. 아니 나오는 걸 어떡해요. 아유 수고해라. 예 들어가세요. 아이 그놈의 자식. 야 다른 분들은 왜 안 와? 야 너 왜 그러냐? 뭘? 왜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막 나가? 내가? 내가 뭘 막 나가? 너 왜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막 방구 함부로 끼고 그래? 예전에 안 그랬잖아. 예전에? 아 예전에? 저 아버지 저 경제면 좀 봐도 될까요? 응 그래. 네 고맙습니다. 내가 그렇게 채통을 지키라고 당부했건만. 저 죄송해요. 저 저도 모르겠구만. 이 앉아 봐. 부의 자강 부의 부강이라고 아버지는 마땅히 아들과 부인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.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. 식구끼리인데 뭐 어때요?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이라.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어. 죄송합니다. 뭘 그렇게까지? 아니에요. 저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. 뭘 움직여 한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고지를 조심해라 이 말이야. 알겠냐? 예, 죄송합니다. 그랬잖아. 너 아버지 앞에서 서설 기고 그랬잖아. 아이 그게 언제적 얘기야 임마. 네가 워낙 또 오랜만에 우리 집 왔구나. 아우 배 아파.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아우 너 많이 먹었나 보다. 아우. 차. 아저씨. 어? 왜 그렇게 놀라세요? 깜짝 놀랐잖아. 씨. 왜 뒤에서 놀래키고 있어.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계시길래. 에이 간 떨어진 줄 알았네. 근데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이에요? 뭐가? 아니 개성택 할머니 사건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? 근데 왜 계속 이 근처에서 유민의 집 망을 보세요? 망 보는 거 아니야. 에이 망 보는 거 맞잖아요. 망 보는 거 표시 많이 나니? 예 많이 나요. 이상지 살짝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. 너 형사가 일반인한테 수사 기밀 보고하는 거 봤냐? 못 봤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. 좀만 알려주세요. 가라. 어? 저리 가! 아 저기요 제가 경찰 대학 가는 게 꿈이고 경찰 탐정 이런 거에 너무 관심 많고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만 힌트라도 좀. 예? 아 왜요? 이런 젠장. 아이씨 왜요? 무슨 일인데요? 저
머리 비켜 지금 급해. 아 왜 맹하시는 거예요? 유미 아빠를 왜 맹하세요? 살짝 힌트만 좀. 아 진짜. 아. 아? 예? 경찰이 되고 싶다고. 그럼 잘 추리해봐 어찌된 일인지. 아빠, 나 나가요. 어? 눈물 때문에 아들을 두고 제대로 못 보시겠어요. 눈매랑 눈썹이랑. 너 뭐냐? 또 울고 있는 거야? 아, 저 너무 슬프네 저거. 난 사내 자식이 텔레비전 보고 울긴 해. 이거 이래도 몰라. 아, 왜 때리 진짜. 아, 무슨 못난 놈이 못난 놈이. 준호야, 어? 너 좀 올라와봐. 저 상의할 게 있는데. 어. 근데 너 예전이랑 참 다르다 진짜. 뭐가? 사내 자식이 그만한 상처에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너 그래서 되겠냐? 죄송해요. 너무 아파서.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걸 인내라고 했어. 관우는 화타가 자기 뼈를 깎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태연히 바둑을 뒀다고 했는데 넌 그게 뭐가 아프다고 찔찔짜냐? 이러니까 가자의 권위가 안 쓰지. 아프면 우리 애자 어떻게 안 울고 비겨. 엄마, 아, 죄송합니다. 옛말에 사대부는 아무리 울 일이 있어도 명하지 말고 읍하라고 했어. 남들 보는 앞에서 소리내 울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울라는 뜻이야. 그게 사대부야. 알겠냐? 죄송합니다. 아버지. 제가 다시는 눈물 안 짤게요. 다시는 안 짤게요. 어? 가. 유미야, 나 지금 도착했어. 너 만약에 저 집에 묻혀있던 시체가 한구가 아니었다면 누구일 거 아니야? 아? 예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 미치겠네. 아 시체가 하나가 아니라니. 그게 무슨 소리야. 아 이해가 안 가. 씨. 아. 엄마 문이 왜 열려 있지? 왜 안 오지? 올 때 됐는데. 민호야, 미안한데 일이 생겨서 나 못 가. 나중에 연락할게. 뭐야? 하이 파이팅 짝눈이 꼭 거침없이 하이 파이팅.